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신비아파트 한번 즐겨봅시다. 제가 그동안 진명이랑 막 도안이 잡는다고 막 눈 벌게 져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잡기만 하느라고 이 게임이 또 잡는 거 말고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는지 좀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귀신 벽수기부터 해가지고 C등급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요. 아주 제 세력이 진짜 개 녹아다 울면서 잡았던 지하 극대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비아파트 시즌1 23, 24화에 나오는 귀신인데 제가 아직 신비아파트 초반부밖에 못 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스토리인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딱 봐도 얘가 뭐 끝판왕이겠죠. 뭐 생긴 그냥 포스 자체가 저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도안이랑 진명 빼고는 싹 다 잡았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두 마리, 이 귀신 두 마리만 잡으면은 여기 지금 나온 귀신들은 싹 다 그냥 콜렉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새 한창 방영하고 있는 시즌3 4화에서 입질쟁이 이 친구가 또 새롭게 나오는데 얘는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얘도 빨리 잡고 싶은데. 저희 개발자님 보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지금 파티 구성을 바꿨어요. 첫 번째 1파탄은 당연히 지하 극대적이죠. 이 친구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250의 스킬 공격력이 흡수한 능력으로 적을 타격합니다. 스킬 공격력 2000입니다. 아, 저는 이 친구 이 캐로비루스 이 댕댕이 삼댕댕이 귀엽더라고요. 시즌2 6화에서 나왔던 친구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강아지로 변신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를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쓴다고 합니다. 깨끗한 후라이팬 전용 아이템도 얻었고요. 제가 아이템 B등급까지 껴가지고 공격력이 224입니다. 그리고 또 네비로스 그 삐에로 귀신인데 시즌2 11화에서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꾸린 이 파티로 한번 전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몇 가지 깼었지? 한 5인가? 아니다, 3인가 4인가? 별로 못 깼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랑 멤버가 차원이 달라요. S급 한 마리 그리고 A급 두 마리입니다. 자, 스테이지 몇 가지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아이템 같은 직선으로 블럭을 전부 제거해주는 그런 블럭입니다. 요거를 쓰면은 이렇게 일자로 그대로 지워지고요. 오케이, 요거 터트리면 또 아이템 또 나오죠. 지워주고요. 샤라랄라라. 오, 잠깐만, 데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세 칸짜리. 와, 750 데미지. 아, 이게 칸수별로 공격력이구나. 이래서 S급이 사기라는 거네. 터트린 블록 개수 곱하기 귀신의 공격력이에요. 자, 그러면 세 칸 한번 터트려 볼게요. 세 칸 터트리면 750 데미지 들어가겠죠? 아, 뭐야. 아, 계속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격하나 보네. 이거 공격하는 순서는 랜덤인가요, 혹시? 1300 데미지. 그래도 A급 애들이니까 블록 많이 터트리면 확실히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잡고 한 번 더 총공격이다! 자, 3스테이지. 얘 같은 경우는 체력이 한 19,500?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총공격이다! 짜자자자자! 그렇지. 아, 나 이제 알았다. 이게 블록별로 색깔이 있네, 공격하는 애가. 아, 랜덤 공격이 아니었구나. 야, 이거 그럼 배치도 잘해야겠네. 전 그냥 막 무조건 막 터트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 주황색은 케르베로스입니다. 케르베로스가 공격해요. 그렇지, 600 데미지. 여기서 강림의 별살기 발동합니다. 자, 테마검 어택. 오, 몇 데미지 들어간 거야? 아, 500 데미지? 아니다. 아까 강림 보니까 2000 데미지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국대적도 필살기가 데미지가 200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센 거죠. 네비로스 한번 터트리죠. 네비로스 필살기 너도 한번 써보주고 으택 차라라 1700 데미지. 아, 지하국대적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캐르베로스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발사! 뭐야, 매혹이야? 아니, 나는 뭐 약간 아마테라스처럼 엄청난 그 불 같은 거 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 지하국대적 필살기 못 보나? 지하국대적 필살기 좀 보여주대요. 주대요. 아, 이거 광고 보고 지하국대적 필살기도 한번 봅시다. 엄청 셀 것 같거든요? 좋아. 자, 10회 충전했습니다.
이야, 국대적의 필살기까지 충전 완료. 자, 여러분들께 S급의 필살기 위력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지하국대적, Let's get it. 발동! 자! 지하국대적 필살기 나왔다! 우와! 2000 데미지! 이야, 달달이요. 괜히 SS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4스테이지 절반까지 왔습니다. 점수는 14,900점? 최고 점수가 아닌가? 28,000점? 이게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얻은 점수일 겁니다. 제발, 이 다섯 개 안에 또 증명 같은 거 나올 리가 없죠. 아, 근데 C등급도 어차피 뭐 버리는 것보단 잡는 게 나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많이 잡아줍시다. 지금 벌써 귀신을 120마리 잡았어요, 제가. 이지태 가면서 120마리를 잡았다고요. 오! 카피스! 헬로! 제가 봤을 때 A등급 정도는 많이 나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각기는 A급이니까 환영입니다.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A등급까지는 좋아. B등급 좀 애매해. C등급? 쓰레기. 자, 물부적으로 잡읍시다. 빠르게. 역시 물부적이 데미지는 진짜 달달해요. A급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로 오세요. 아, 제가 또갱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 또 시리즈의 원조죠. 얘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출석해야 돼요. 안녕 또갱아, 너 왜 안 나오나 했다. 섭섭할 뻔했잖아. 자,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왜 쓰레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귀신을 좀 여러 마리 잡아도 괜찮은 게 이게 중복되는 귀신이 있어야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등급이 높아지면 레벨업에 드는 비용도 올라가는 거냐? 아닙니다. B등급이든 A등급이든 S등급이든 레벨업에 필요한 C등급이든 S등급이든 똑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시면은 지하국대적도 200골드밖에 안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 A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종종 잘 뜨는 편이거든요. A등급 위주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케르베로스를 무려 3마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이 가능해요. 기본 공력이 220인데 레벨업 한번 해봅시다. 오, 레벨업 할 때마다 20씩 올라가네. 잠깐만. 와, 그러면은 A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더 세지겠네. 맞네. 한 마리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벌써 케르베르스가 간레베르스가 됐습니다. 공격력이 넘어서서 지하국대적 넘어섰어. 어, 봐봐요. 250인데 지하국대적 넘어섰죠? 스킬 공격도 세졌고. 와, 여러분들은 케르베로스가 지하국대적보다 세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골드이기 때문에 이게 골드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C등급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골드가 많이 소모가 돼요. 제가 봤을 때 골드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요 A등급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등급은 나오면은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인사하고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봐봐요. 공격력 268이 됐어. 각기도 많이 잡았네 나. 우와. Oh my god. 각기 무려 4마리나 있어요. 와, 똥기인 줄 알았더만 각기였네. 각기 강림이 좀 약하다. 강림 레벨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뻥. 자, 요거 쓰면은 와, 3칸 미쳤다. 지하국대적 어택 1000데미지 뻥뻥. 와, 이거 몇 개예요? 필살기 받아라. 2300 그리고 2000데미지 치워주고요. 그 다음에 강림 필살기까지 마무리. 오케이, 묵직하다. 1400데미지 호호. 마구마구 터뜨리는거 착착 펑. 야, 이거 한방 쎘다. 요거는 쎘어. 제발 뚫어라. 터뜨리고 펑. 하, 아까워. 아, 22,000점. 아니 도대체 저 28,000점을 어떻게 뚫은 거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요런 게임이었구나 라는 걸 좀 감이 잡히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직 그 두 녀석이 남아있죠. 도안과 진명. 그 녀석들을 잡는 날까지 휴지 아파트는 계속됩니다.